반갑습니다. 황슬한 여행견 발효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양산연구원에 와서 지금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뭘, 오늘 뭘 했냐면은 그냥 가족끼리 뭔가 맛난 거 먹을 수 있을까, 집에 있는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하는 튀김 내지는 튀김을 활용하는 뭐 탕수육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만드신 거, 우리 선생님 성함 남미경입니다. 남미경 선생님.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안에 과일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이 들어 있어 가지고 과일로 튀겨도 되나? 그러니까 과일, 요즘 과일떡도 나오고 많이 하잖아요. 다음에는 저희들과 봐서 과일떡 이런 것도 소개도 해드리고 하겠는데, 이건 선생님 뭐죠? 마늘종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마늘종. 이거, 우리 보면은, 튀김이나 내지는 그 여러 가지 음식이 이렇게 만들 때 제한된 건 아니고요. 내가 어떤 걸 하겠다 하는 아이디어나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뭘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은 별도 특이한 걸 또 튀긴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 만드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뭐 과일도 들어 있고 채소도 들어 있고 각가지 들어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래요? 예, 이건 달콤한 맛을 내는 바나나를 주재료로 썼고요. 예, 바나나. 바나나 위에다가 이제 저희들 발효 치즈로 한번 넣고 아몬드. 안에 발효 치즈. 이제 아몬드 가루를 좀 내서 고소한 맛을 줬고요. 파프리카로 좀 예쁜 색깔을 내봤습니다. 예, 들어 있을 건 다 들어 있네요. 보니까. 자, 여기 여러분들 좀 가까이 해서 볼까요? 여기 보면 바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치즈가 하얗게 이렇게 유인규 발효 치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붉은색, 노란색으로 파프리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몬드 가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싼 게 있어요. 싼 거는 뭘로 쌌습니까? 라이스 페이퍼로 이제 안에 재료들을 고정을 시켜서 튀김옷을 입혀서 한번 더 튀겠습니다. 라이스페퍼로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하면은 물 묻혀가지고 싸신 거죠. 그럼 딱 흡착이 됐겠네요. 굉장히 아이디어 좋다, 그죠? 요즘 라이스페퍼가 또 싸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막 그거, 이렇게 월남쌈집에 가면은 10장에 얼마 이래가지고요. 1,000원 이래가지고 기본 주는 거 외에는 사서 먹었거든요. 요즘은요, 무한리필이 가능한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마늘종은 그냥 좀 어떤지 가볍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바나나 튀김이 좀 달콤하고 또 튀김에서 느끼한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마늘만큼 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화 방지라든지 식이섬유가 많아서 좀 입을 좀 깔끔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첨가해봤습니다. 예, 아,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애들도 좋아하겠고, 그죠? 애들도 이렇게 이제 과일 들어가고 이런 거 좋아하겠고, 또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남자 선생님들 술안주로 굉장히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과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요, 한 개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고, 또 요거 한 개 하고요. 마늘 정도 한 개 하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소스, 요거 찍어서 드세요. 소스는 또 어떻게 만드셨어요? 발효시킨 플레인 요구르트랑 이제 거기에 토마토 소스, 토마토 건지 그거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향을 좀 내기 위해서 아카시아 청을 같이 넣었습니다. 발효 소스를 요렇게 갖고 먹으라고 그죠? 괜찮으세요? 바나나의 달콤함과 소스의 새콤 달콤, 그리고 파프리카 아삭함, 그리고요 뒤에 특별한 튀김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 고추 튀김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완전히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쫄깃쫄깃해요. 라이스 페이크 때문에 좀 독특한 맛이 나서 쫄깃쫄깃하고 그냥 영양간식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많이 좀 한번 먹어볼게요. 아삭아삭해요. 아삭아삭해요. 맛있습니다. 마늘종으로 어떻게 튀김을 할 생각을 하셨나요? 멸치 조림하고 이제 남았는 그게 있어서 생각이 나서 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보통 마늘종 하면 멸치 넣고 볶아 먹든지 네. 또 야 그거 고추장에 또 그 네, 넣었다가 예, 먹든지 이렇게 장아찌. 많이 하는데 마늘종 장아찌도 저 처음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 연구해 오신 거 막 이렇게 보면은 나는 뭘 보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각각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엄청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걸 봤을 때 한 사람이 모이면 하나의 아이디어지만은 두 사람이 모이면은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보고 난 이렇게 응용해야지 하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네 가지. 열 사람이 모이면은 열 개가 아니고 거기서 20개, 30개 이 이상으로 나온다는 그런 거죠. 이걸 보면서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 라이스 페퍼를 활용해갖고 과일 이거 여러 가지 튀김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오늘 좀 멋진 작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